예, 제가 지금 온 곳은 영월하고도 상동인데요. 예, 여기 예전에 중석광산 잘 나갈 때 여기 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요. 예,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 이런 건물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는 누가 또 밭을 일구네. 야. 아주 텅텅 다 비었습니다, 지금. 예, 네, 완전히 유령 도시 같습니다, 유령 도시. 어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우거져 가지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냥 아까운 건물들이 예, 단지가 엄청 큽니다, 이게. 단지 엄청 큰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도 자라고 그래 갖고 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 아따. 요 위에 쪽은 좀 많이 망가지고, 예, 요 밑에 쪽 건물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쌩쌩합니다, 지금. 예, 지붕이고 뭐고. 아, 여기는 그래도 뭘 한다고. 아, 저기 밭이 있구나. 예, 밭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풀은 다 깎았어요. 아, 일단 완전 막 리얼합니다, 리얼해. 예, 단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여기 할머니한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기 사람 많이 살 때는 예, 조그만 땅만 있으면 거기다 판잣집 지어갖고 세 주고 이랬답니다. 다 사람이 살았대요. 여기는 밤에 오면은 예, 리얼하겠는데요. 야, 여기 이 집은 이게 담이거든요. 벽인데 벽 밑에서 지금 물이 나와요. 샘물 같은 게 나와요. 이 건물 밑으로 물길이 있는가 봐요. 아이고야. 화려했던 날은 가고. 동네분들이 이런 데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가 봐요. 예, 단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크기가. 그리고 이 집이 한 언제쯤부터 비었냐고 물어보니까 예, 한 20년도 넘었답니다. 예, 다빈 지가. 앞쪽도 지금 이런 공터에다가 농사를 많이 하시네, 마을 분들이.
예, 이런 터들이 다 예전에는 예, 조그만 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다 살았던 집들이 다 없어지고, 예, 저 위에 지금 집 있잖아요. 슬레이트 집. 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다 살았대요. 예, 지금 이 밭하던 자리 이런 데가, 예, 다 집터랍니다. 집터. 사람이 살던 집터. 날씨가 좀 전까지는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올라 그러는지 약간 흐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시원하고 좋아요. 그 옛날에 이 정도 집에 살면은 괜찮았잖아요. 한 30년, 한 30~40년 전에 이런 집에 살았으면 괜찮았죠, 뭐 그죠? 이런 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여기도 농사를 짓네요. 아따. 그나마 농사를 지니까 땅이 환하네, 그죠? 대박이다. 야, 여기는 저 지붕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농사를 지니 그래도 깨끗해 보이고 좋은데. 맞다. 구조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사택이라 그런지 거실도 없네, 그죠? 들어가자마자 이건 욕실 같고. 옛날에는 배관을 다 쇠로 했네요. 쇠로 하니까 녹이 슬잖아요. 요즘은 저 배관을 다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쇠로 했네, 쇠로. 여기는 주방 같은데요, 주방. 주방인지. 이건 방이고. 그래서 한번 내다볼까요? 아랫집. 오. 왕탱이 있어요, 왕탱이. 머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안방인가? 네, 이게 안방 같네요. 나무가 이래 자랐으니 이게 나무가 자랄 곳이 아닌데 이렇게 나무가 자랐네. 대박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직경이 한 20은 나오겠는데요. 야, 세월 많이 흘렀네, 그죠? 앞산은 완전 뿅창이네, 뿅창. 저 산은. 예, 네, 완전 뿅창이에요, 뿅창.
요도 지붕이 이제 기와가 막 허물어져 가네요. 거실이 너무 작다. 거실이라고 할순 없는데, 이건 옆집인데요. 너무 좁아요, 거실이, 그죠? 여기는 완전 곤드레 밭이네. 예, 곤드레. 곤드레 나물. 농사 많이 하시네, 그죠? 이건 돼지 감자인데? 그죠?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농사가 엄청 잘 됐네. 그런데 문짝은 그대로 있네, 여기는. 쓰레기장이네, 쓰레기장. 아따, 이거 옛날 냉장고네, 로얄. 그 당시에 이런 냉장고만 있어도 잘 사는 집이었는데.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